자, 계속해서 중1 미래형 교재 국민형 도송 중 7과 본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6번 문장부터 시작할 거고요. 첫 단계 끊어읽기 해석하고 여러분들은 형광펜 예상하기. 오케이, smoke jumpers jump into a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그래서 3님 소방대원들은 뛰어든다, 숲속으로. 오케이. 오직 소수의 도구만 가지고서, with only a few tools만 가지고서, 숲속으로 뛰어들고, and they carry,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다닌다. Only drinking water,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자, 소방관이라면은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불 끌, 물을 가지고 다녀야 할 텐데, 지금 삼림 소방대원들이, 숲속으로 아주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서 with only a few tools만 가지고서 가고 그리고 불끌 물이 아니고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했으니까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7번 문장이 나오는 거죠. Then,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화재를 끄는 걸까? 숲속에 있는 그래서 산불을 어떻게 끌까?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니는데 산불을 어떻게 끌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8번 문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겠죠. When they are on the ground,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they cut down trees and move them away. 땅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를 잘라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 치워버린다. 멀리 이동시킨다. 자, 지금 불 어떻게 끄는지, 자, 불 어떻게 끄는지 바로 이 문장이 어떻게 물어봤어?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In a forest, in a 해도 되고, in the 해도 되는데, in the 했네. In the forest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a forest? 그들은 숲에 발생한 불을 어떻게 진압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8번, 9번, 10번 됐습니까? 그래서 요까지가 한 덩어리네. 6번부터 6번, 7번, 8, 9, 10이 한 덩어리네요. 6번부터 10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Okay,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and move them away.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 그들은 또한 흙을 계속 반복해서 뒤집고 또 뒤집는다.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방화선 만들기 위해서 also 나왔으니까 자, 방법을 물었죠. 불 끄는 방법 물었는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방법, 나무를 베내고 멀리 치우고. 뭐, 이거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방법, 흙을 뒤집고 계속해서 뒤집는다, 갈아엎는다, turn the soil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은 뭐, 어떻게 불 끄는지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뭐,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한 얘기. 불 끄는 방법은 아니지만 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The work takes a long time. 그 일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they often have to stay. 그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In the forest, 숲속에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그 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들은 자주 have to stay, often have to stay.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숲속에 며칠 동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1번 문장에서 끊어지는 이유는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라는 좀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내용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6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한 묶음이다. 오케이, 그래서 스모크 점퍼들이 여기에 5번 문장에서 그들은 스모크 점퍼들이었다 해놓고 스모크 점퍼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에 6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형광펜 칠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smoke jumpers jump into 뭐 jump into 뭐뭐로 뛰어들다니까 외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윗의 세 가지 뜻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의 뜻. 그 다음에 only a few
tools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오직 with only a few tools 통째로 외워야 되고요. with only a few tools 통째로 외워야 되고요. with에 대한 얘기, only a few에 대한 얘기, 그리고 tools에 대한 얘기. 왜 tool이 아니고 tools냐? 오케이. 그리고 해석은 오직 최소한의 도구들만 가지고서, 오직 몇 가지만의 도구들만 가지고서 숲속으로 뛰어든다. 그다음에 대의가 가리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시제도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점프의 시제, 캐리의 시제, 무슨 시제가 선택됐는데 왜그 시제가 사용돼야 되는지. Only drinking water. Drinking은 ing 붙였으니까 뜻이 두 가지인데 둘 중에 무엇인지. 그걸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하기.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Then의 세 가지 뜻과 여기에서 뜻,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how로 시작했으니까 방법 묻기라는 거. how의 두 가지 뜻과 여기에서의 뜻. 여기에서 뜻이 그 뜻이니까 그래서 방법 묻기가 되는 거죠. Okay, put out 이어 동사.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a forest? 숲속에 발생한 화재를 어떻게 그들이 끄는 걸까? 그 다음에 뭐 전치사 in 같은 거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숲에 난 불, 숲에 있는 불, 숲에 발생한 화재, a fire in a forest.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니까 숲속에 발생한 불. 여기 이렇게 해석돼 있죠. 숲에서 어떻게 화재를 불어나?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의 두 가지 뜻과 여기에서의 뜻. When they are on the ground.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전치사 on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cut down 이어 동사네요. 트리의 위치. 그 다음에 and move them. and하고 move 사이에 생략된 말. 그 다음에 them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move them away. 그것들을 멀리 치운다. 그 다음에 move them away는 이어 동사 어순주의 문법 알아줘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가 가리키는 거 also가 나왔으니까 1번 방법을 얘기할 때, 방법을 쭉 나열해서 얘기할 때 also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turn the soil, turn의 다양한 뜻과 여기서의 뜻. Over and over의 뜻은 계속해서란 뜻이죠. 다시 또다시 이런 뜻이죠.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고요. To make a fire line. To 부정사 명형부 해보도록 하고요. The work가 가리키는 거. 그 작업이란 뜻인데 그 작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take의 여러 가지 뜻과 여기서의 뜻. The work takes a long time. 그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So, 그래서 They often have to stay. 여기에 어순주의 표현하는 거, 의무 표현, 빈도부사의 위치. In the forest for a few 또 나왔네요. For a few days. 며칠 동안이라는 표현의 덩어리인데, for가 왜 있어야 하며, a few 뒤엔 어떤 게 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 자세히 설명하기. 자, 일단 수거. 어디 어디 안으로 뛰어들자는 jump into고요. jump into는 이어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a forest 위치는 여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jump a forest into는 안 되고요. jump into a forest고요. a forest를 안 만들어봤자 했을 때도 jump into it로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니라는 점.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두가 들어있죠. 여기에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두가 들어가면 무슨 시제가 된다. 현재 시제가 되고, 현재 시제 여기에 보면 엔드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스모크 점퍼들이 이것도 하고 1번 동사도 하고 2번 동사도 한다는 게 있는데,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여기도 당연히 현재 시제. 그래서 엔드로서 오케이. 삼림 소방대원들이 뛰어들고 그리고 가지고 다닌다. 여기에 현재 시제,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점프 두 들어가 있는 형태, 캐리에도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 데이는 스모크 점퍼스 대신 왔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 나타나갖고 불 끄기 시작했는데, 맞습니까?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삼림 소방대원들이라고. 이제 삼림 소방대원들에 대한 얘기를, 팩트,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 숲속에 뛰어든다. 오직
또몇 가지의 도구만 가지고서, with only a few tools만 가지고서, 그리고 그들은 오직 두번 end를 기준으로 only 한번 들어가고 only 또 들어가죠. 오직 소수의 도구들만 가지고 다니고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다니는 장비라든지 또는 짐을 뭐 한다? 최소화한다라는 얘기를 6번 문장에서 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산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작업하려고 그러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금방 지치고 잘못하면 다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jump into 외워두고 여기에 현재 시제 그 다음에 smoke jumpers 대신 왔으니까 얘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and carry 해도 상관없어요. smoke jumpers jump into 블라블라블라블라 and day carry 또는 그냥 and carry 할수 있다. 생략 가능한 day 생략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jump into carry인데 스모크 점퍼가 삼림 화재대원들이 소방대원들이 뛰어들고 가지고 다니니까 데이는 생략 가능하고 현재 시제 선택됐다는 것들. 그 다음에 위세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뭐다? 무엇을 사용하여 세 가지 뜻이 있죠. 무엇을 사용하여 몰랐다면 제발 좀 이제 합시다. 뭐뭐와 함께 무엇을 가진. 그래서 이 뜻이죠. 이 뜻. 무엇을 가 오직 소수의 도구만 가지고 숲속으로 뛰어든다. 자, 그 다음엔 통째로 with only a few tools에 의미와 그 다음에 통째로 외우기 오직 몇 가지의 도구만 가지고서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뭐를 가지고서라는 with과 오직이란 뜻의 only 그 다음에 몇 가지란 뜻의 a few 그 다음에 a few에 대해서 먼저 할까요? a few 뭐밖에 안 된다? books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a few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a few 뒤에 tool의 형태는 반드시 이렇게 tools가 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with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with only a few tools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only a few를 한 단어로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with few tools에도 거의 도구를 가지고 않고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란 뜻이 되기 때문에 only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전에 할때 a few는 긍정적이라고 했죠. I have a few friends. 나 친구 몇명 있어. 이런 식이라 했고 I have a few friends 하면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라 했죠. I have a few friends 하면 난 친구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오직 아주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서란 뜻이니까 with few tools라고 해서 with few tools 해도 되고 부정적인 느낌의 only를 넣고 긍정적인 느낌을 넣으니까 전체적으로 부정적 느낌이 돼서 거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란 표현 하고 싶으면 with only a few tools 또는 with few tools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거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란 표현을 어차피 하면 되겠죠. 짐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with few tools 해야 되고, with only a few tools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다닌다.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 두가 들어있는 형태겠죠. 현재. 가지고 다닌다. 오직 마실 물만을. 그러니까 다른 물, 불끓 물은 안 가지고 다니고,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했고요. 자, only drinking water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은 only water for drinking으로 바꿔 쓸수 있고 오직 마시는 것을 이거 마시는 것이라는 동명사죠. 동명사 1번이냐 2번이냐 했을 때 마시는 중인 물이냐 마시는 것을 위한 물이냐 했을 때 마시는 것을 위한 물이니까 얘는 드링킹은 둘 중에서 뭐다? 얘는 동명사라는 거.
물은 물인데 마시고 있는 물은 존재할 수가 없죠. 물이 어떻게 마시고 있는 중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드링킹 워터 할때이 ing는 flying bird 할 때의 flying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flying bird의 뜻은 날고 있는 새란 뜻이죠. 그럼 새가 날고 있는 중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flying은 뭐다? 얘는 날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의 현재 분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새, 나는 새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닙니다. 물이 뭐 사람을 마시고 있는 중인, 뭐 사람을 마시고 있는 중인 물입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새, 말 되죠? 마시고 있는 중인 물은 말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드링킹 워터는 뭐할 때, singing, room 할때 singing하고 똑같죠. 얘는 동명사죠.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입니까? 노래 부르는 것을 위한 방입니까? 그러니까 singing room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room for singing이 되는 거죠. 뭐 하는 것을 위한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이니까 노래방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singing은 동명사가 맞죠. 그러니까 water for drinking이 가능하죠. 마시는 것을 위한 물, 마시기 위한 물이니까 이 드링킹은 마시고 있는 물이 아니고 마시는 것을 위한 물이니까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것이다. 것이라 그러면 동명사란 얘기입니다. 현재 분사가 아니고요. 나르고 있는 새는 말이 되지만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방, 마시고 있는 물은 말이 안 되죠. 마시는 것을 위한 물. 노래 부르는 것을 위한 방이니까 singing room, drinking water는 동명사, flying bird, 그 다음에 또 뭐, running man는 현재 분사.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어떤 새, 나르는 새. 얘는 어떤 시니까 현재 분사. 얘는 뭐 하는 것을 위한 방,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이니까 동명사, 마시는 것을 위한 물이니까 동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댄의 세 가지 뜻은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다음 중에서 그러면이겠죠? 왜냐하면 오직 마실 물,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서 숲속에 뛰어들고 그들은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했으니까 우리가 궁금증이, 야, 그러면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니면 불끌 물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숲속에 난 불을 끌까? 그러면이죠. 그렇다면.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건 짧게는 if so고요. 그 다음에 좀더 길게 얘기하면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라고 볼수 있겠다. 만약 그들이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면 어떻게 산불을 끌수 있는 걸까? 그래서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를 if so로 바꿔 쓸수 있고 더 줄이면 then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원래는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how do they put out the fire in the forest였습니다. 근데 then으로 줄여놨으니까 then한테 고마워하시고요. How로 했으니까 How의 두 가지 뜻 어떤도 있고요 어떻게 어찌 어떻게랑 어찌는 같은 뜻이라 했죠 중에서 방법을 묻고 있죠 어떻게 산불을 끄는 걸 거니까 어떤이란 How가 아니고 어떻게 어찌의 How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부사일 것이다 Put out은 이번에는 얘는 아까 jump into는 이어 동사가 아니었죠 그냥 put out은 뭐다? 이어 동사가 맞죠. 아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a fire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How do they put a fire out in the forest? 할 수도 있다. a fire 위치. 아까는 a forest가 jump a forest into가 안 된다 했어. jump into a forest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도 jump into it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얘를 암만 길어봤자 it으로 하면 뭐밖에 안 된다? put it out밖에 안 되죠. 얘를 it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넣어야만 하는 이어 동사입니다. How do they put it out?밖에 안 된다. 숲속에서 어떻게 불을 끌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끌수 있을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두 가지 뜻, 언제 하고 뭐뭐 할 때가 있는데 여기 뭐뭐 할 때죠. 왜냐하면 뒤에 are they 라는 물음표 붙일 녀석이 아니죠. They are니까. They are 뒤에 on the ground는 땅에, 땅 위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be 동사 뒤에 어디에 라는 질문이 붙어 있으면 be 동사의 두 가지 중에서 it 다죠. 그러니까 when이 없이 they are on the ground의 뜻은 그들이 땅 위에 있다죠. 근데 when이 붙었으니까 그 다짜 떼버리고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로 바뀌고, 이때 when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웠다?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배웠죠. 시간의, 아니 접속사라고 배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의 부사절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거 얘기하겠죠? 이 자리에 when they will b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했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렵게 부르는데, 언제 그들이 나무를 베고 옮깁니까?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나무를 베고 나무를 옮깁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이 안에는 will을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when they will be on the ground가 아니고 when they are on the ground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들이 땅에 있을 거 있게 되었을 때가 아니고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라는 현재 시제처럼 표현해야 되겠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will be는 안 된다. when they are on the ground. 스모크 점퍼즈고요. 그래서 스모크 점퍼들이 땅 위에 있을 때 스모크 점퍼즈 대신 왔죠? S라고 쓸게요. 스모크 점퍼즈들은 나무를 잘라낸다. 컷 다운 계속해서 또다시 이어 동사죠. 그러니까 트리즈의 위치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는데 얘를 암만 길어봤자 댐 했을 때는 여기밖에 안 된다. They cut them down 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They cut trees down 해도 되고 They cut down trees 해도 된다. 얘는 이어 동사가 맞다. 아까 전에 나왔던 put out처럼 pull it out 밖에 안 되죠. 얘를 암만 길어봤자면 pull it out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cut them down 밖에 안 된다. cut them down 밖에 안 된다. 지금 trees일 때는 왔다 갔다 가능하지만 이어 동사니까 They cut trees down 된다는 거. trees 여기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They cut trees down and move them away. 자, and하고 move 사이에는 they가 省略됐고 and they는 smoke jumper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댐은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트리즈라는 거. And 그러니까 스모크 점퍼들이 이동시킨다. 나무들을 멀리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move away 있죠. move away, move away 또 이어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댐은 무브하고 어웨이 사이에 넣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하면 절대로 안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된다. 무브 어웨이 댐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무브 댐 어웨이밖에 안 됩니다. 물론 댐 대신에 트리즈를 썼을 때는 무브 트리즈 어웨이 해도 되고 무브 어웨이 트리즈 해도 되겠죠. 무브 트리즈 away 해도 되고 move away trees 해도 된다고, 둘다 맞다고요. 하지만 이때는 move them away만 맞지 move away them 하면 틀렸다는 거. 이어 동사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them이 trees 대신 왔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나무를 옮기는 거지 이거 smoke jumpers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모크 점퍼들이 스모크 점퍼를 멀리 이동시키겠습니까? 나무를 멀리 이동시키죠. 잘라낸 나무가 불에 타지 않도록 멀리 이동시킨다라는 얘기 내용이었고요. cut down, move away, 이어 동사 때문에 일어나는 문법들 얘기했고요.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also를 넣어서, 자,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8번, 9번이라 했죠. 10번도 뭐 맞다고 그랬고요. 어떤 식으로 불을 끄는지 쭉 물어봤을 때, 땅 위에 있을 때 나무를 잘라내고 나무가 타지 않도록 멀리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방화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땅을
계속 반복적으로 뒤집고 또 뒤집는다. 낙엽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흙 속으로 들어가서 불에 타지 않도록 흙을 뒤집고 뒤집는 작업에 대한 얘기고요. 데이는 계속해서 스모크 점퍼스 대신 왔고요. 오케이, 올스가 들어갔으니까 추가적인 거 이런 일도 하고요, 이거 하고요, 이런 거 하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또한 흙도 반복적으로 뒤집어주고 또 뒤집어주고 합니다. 턴의 여러 가지 뜻. 여기서는 돌리다, 회전시키다, 돌리다, 회전시키다. 인데 그 회전시키는 게 땅이니까 뒤집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외에도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변화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변화시키다. 선생님 속도 빠르면 일시정지 해가면서 하세요. 변화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로서 순서, 차례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돌리다, 회전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The soil은 토양, 땅이란 뜻이죠. ground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흙이라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흙. ground는 땅 이런 느낌이고요. soil은 흙이라는 느낌입니다. 흙을 뒤집고 또 뒤집는 over and over의 뜻은 계속 반복해서란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repeatedly 하고 왔죠. repeatedly, repeatedly가 반복적으로 over and over, 뭐 over and over 해도 되고 또 모두 가능하냐? over and over, repeatedly 되고 또 again and again 해도 되겠죠. again and again도 같은 뜻이다. again and again, over and over, repeatedly 반복적으로 한번 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흙을 뒤집어준다. 그 다음에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왜 흙을 뒤집고 또 뒤집는지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이죠. Why do they turn the soil? 왜 그들은 흙을 뒤집어줍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있죠. Why do they turn the soil over and over?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in order 쓸수 있죠. 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또는 so as to make a fire line 할수 있죠. 방화선을 구축하기 만들기 위해서 반복해서 흙을 또한 뒤집어 줍니다. 스모크 점퍼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작업이 takes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기 먼저 그 작업은 뭡니까? 그 작업은 우리말로 먼저 하면 나무를 잘라내고 나무를 멀리 치우고 흙을 계속해서 뒤집어 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cutting down the trees and moving them away and turning the soil over and over. 나무를 잘라내는 것, 그 나무를 옮기는 것, 그리고 흙을 반복적으로 뒤집어 주는 것이 오랜 시간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나무를 이더 워크에 밑줄 꺼놓고 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나무를 잘라내고 멀리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뒤집어 주는 것이라고 쓸줄 알아야 되겠죠. 그 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테이크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 테이크 뭐 테이크 봤다란 뜻이 있죠. 봤다란 뜻이 있는데 근데 뒤에 이렇게 뭐가 나오면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그때 뜻은 시간이 걸린다, 걸리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The work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현재 시제 표현하기 위해 does가 들어가 있는 takes 왔고요. 그러한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cutting down trees, moving them away, and turning the soil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여기서부터 so 앞부분이 원인이죠. 그래서 so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과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멀리 치우고 흙을 계속해서 뒤집어 주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fire smoke jumpers 대신 왔고요. smoke jumper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숲속에 며칠 동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부분에 중요한 거 일단 어순 주의해야 되겠고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그들이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는 표현,
아까 전에 저 앞에 통째로 외우라는 거, 오직 극소수의 도구만 가지고서라는 표현, with only a few tools 외우듯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move them away. 요거 통째로 외우듯이. 그 다음에, they cut down trees도 되고, they cut trees down 외우듯이. 다른 것들도 다 over and over 외우듯이. 여기, they often have to stay. 그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는 거 통째로 외우고요. 그 다음에 외우기만 할게 아니고 이해도 해야 되겠죠. 자, 내용상 그들이 머물러야만 한다라는 뭐를 표현하고 있다? 의무 표현하고 있죠. 의무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가 사용됐다? hav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사용됐고 stay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뭐 be를 써도 they often have to be 하면 그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뜻이니까 They often have to stay. 그들이 머물러야만 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They often have to be in the forest. They often have to be in the for stay in the forest. 같은 얘기고요. Stay가 머물다니까 머무는 건 있는 거죠. 있다에 be 동사로 바꿔서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often은 빈도부사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죠. 이 문장에 often을 빼고 they have to stay, they have to stay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they don't have to stay니까 don't의 위치가 often의 위치죠. 그래서 often이 have to 앞에 있는 이유는 they don't have to stay 만들어야 되니까 not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사 위치하고 같다. 일반 동사 앞이다. They often have to stay. 그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숲속에 하려니까 전치사 in 붙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며칠 동안이죠.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동안 3종 세트. 그래서 숫자 시 이거 숫자를 나타내는 말 맞죠? A few. 선생님이 many 뒤에는 books money냐, much 뒤에는 books money냐 이런 얘기 따진 분적 있죠. 그런 거할 때. A few, many처럼 사용되니까 이것도 숫자 표현 맞고,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과 시간 단위, 명사가 맞죠? A few 뒤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with only a few tools 하듯이 for a few days라는 복수형 꼭 와야 되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하려니까 for 써야 된다는 거. for 뒤에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시간 단위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이상의 숫자일 때는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 되겠다. 하루 동안일 때는 for a day겠지만 3일 동안 할때 for 3 days 숫자 시간 단위. 그리고 그 다음에 during을 쓰는 경우에는 during 어떤 것이라고 했죠. During the day, 뭐, during last summer, 이런 식으로 어떤 것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는 while 누가다, while you sleep. 그래서 이때 while이 when과 같은 접속사란 말이죠. 접속사가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 when you sleep 하면 네가 잘 때가 되는 거고, while you sleep 하면 네가 잠자는 동안이 되는 거고요. 동안 3종 세트 중에 for 써야 된다는 거, 전치사 for 빈칸 문제 주의해 주시고요. 며칠 동안 머물러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so를 꼴도 보기 싫으면 so 빼고 because를 여기다 써도 되죠. Because the work takes a long time,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Because하고 so하고 다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because를 쓸 수도 있는데 둘다 한꺼번에 쓰지는 말아라. 둘 중에 하나만 써라. Because 뒤에는 원인이죠. Because 뒤에 원인이고요. So 뒤에는 결과죠. 그래서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숲속에 며칠 동안 머물러야만 한다. 됐습니까? 대단히 힘든 일일 것 같네요. 됐습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인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요. 이제 내용 전체적으로 보기입니다. 자, 앞에는 뭐, 그들이 스모크 점퍼들이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스모크 점퍼들이 숲속에 뛰어드는데, 오직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서, with only a few tools. 통째로 외우라 했죠. jump into 이어 동사 아니라 했죠. jump into it. 그것 속으로 뛰어든다. 숲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마시는 것만
동명사 마시는 것을 위한 물만 가지고 다닌다.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숲속에 뛰어들고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면 불은 물로 꺼야 되는데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니면 뭘로 꺼? 그렇다면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라면 그들마지 오직 마시는 것을 위한 물만 가지고 다닌다면을 then으로 줄여놨고요. 어떻게 숲속에 발생한 불을 끌까? 이어 동사니까 how do they put a fire out in the forest 된다 했습니다. 이실 때는 how do they put it out 밖에 안 된다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6번 다음에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했으니까 어우 그러면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니면 도대체 숲속에 난 불은 어떻게 끈 거야? 그다음에 뭐 한다?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라는 시간의 부사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잘라내고 나무를 멀리 치워버린다라는 문장이 8번 문장이죠. They cut trees down and move trees away. 이어 동사 어순주의.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repeatedly, again and again. 계속 반복적으로 흙을 뒤집어준다. 왜 그런 짓을 하는데요? Why do they turn the soil?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Fire line. 방화선이라는 거. 불이 붙은 줄이 아닙니다. 불을 막기 위한 선이에요, 방화선.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해.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러한 작업, 나무를 잘라내고, 멀리 치우고, 흙을 뒤집고, 또 뒤집어서, 그래서 방화선을 구축하는 작업은 takes a long time입니다. 그래서 they often have to stay. 자주 머물러야만 합니다. 숲속에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머물러야만 합니다. 일이 매우 힘들지만 보람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럼 클래스 카드 만나보겠습니다. 요 문장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이 뛰어든다 이런죠. 어디로? 숲속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뛰어드는지 나오는데 이 부분 중요하다 했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도구만 가리고서 그리고 나오고요. 그들이 뭐 한다? 가지고 다닌다. 오직 뭐 하는 것을 위한 물 동명사라 했어. 뭐 하는 중인 물이 아니고요. 뭐 하는 거 마시는 것을 위한 물만 가지고 다닌다. 준비됐죠? 말해야 돼요. 듣고만 있으면 안 돼. 듣고 여러분이 지금 이때 쭉 얘기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누가다로 시작합니다. 누가다? Smoke jumpers jump into. Into what? Into a forest. 그 다음에 어떻게 뭐뭐만 가지고서 with 이거 통째로 외우라 했죠. With only a few tools. Only 나와서 부정적인 느낌이고 a few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 뭐뭐를 가지고서 전치사 위에 with only a few tools만 가지고서 숲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and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do 들어있듯이 그 다음 문장에도 누가다에 do 들어있어야죠. They carry what? Only drinking water. 오직 마시는 것을 위한 물만 가지고 다닌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때문에 다음 문장이 나오죠.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면을 줄여서 그러면으로 됐죠. 그러면 방법 묻기. 어떻게 그들은 끕니까? 불은 불인데 어떤 불? 숲속에 난 불을.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시작이 다음 문장의 시작이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였는데 여기 if를 넣으면 되겠죠.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를 한 단어로 바꿨죠. 오케이. 자 볼까요? Then how do they put out a fire? 그죠? How do they put out a fire?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됐습니까? Put out은 이어 동사니까 put a fire out 된다 했어. 또 얘만 빼놓고 fire만 일로 오는 놈 없겠지. How do they put a fire out in the forest?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how do they put a fire out in the fores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였습니까? 저 뭐뭐 할 때라는 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그래서 언제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end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들은 나무를 잘라낸다. 잘라내다가 이어 동사니까 어순주의 하시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죠.
그들은 나무를 잘란다. 그리고 그들은이란 말이 생략됐어요. 스모크 점퍼즈 생략하고 옮긴다. 그것들을 멀리가 나온대. 이 부분은 한 가지 어순밖에 안 되죠. 이어 동사인데 안만 길어봤자 했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낑가 놓는 어순밖에 안 되죠. 그리고 멀리 그것들을, 그리고 그 여기 들어있는 그것들이 뭐 대시고 왔냐, 스모크 점퍼즈냐 트리즈냐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말로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아니면, 아니, 여러분들은 소리내서 해도 되죠. 강의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생략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나무들을 멀리 치운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when they are on the ground. 절대로 will be 하면 안 된다 그랬어. when they are on the ground. are they? 해도 안 되겠죠. 얘를 묻는 말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When are they on the ground가 하면 그들은 땅 위에 언제 있습니까니까 얘는 접속사가 아니고 의문사 될 거고요. 접속사 하려면 묻지 않는 문장에 와야 되겠죠. When they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해도 되고 they cut trees down 해도 된다 했어 여기는. They cut down trees, they cut trees down. 그다음에 and 나오고 죄송합니다. 잘 they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략됩니다. they 생략하고. Move them away가 나오고, and smoke jumpers, move trees away고요. 이건 안만 길어봤자 했기 때문에 move away 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And move them away. 그것들을 멀리 치워버린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also가 들어있죠? 이것도 하고 also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한 하는, 또한 역시 하는 일. 그들이 또한 뒤집는다. 무엇을, 흙을,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방화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로 표현되어 있죠.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영어로 말할 준비.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They also turn the soil 나오죠. They also turn the soil. 그 다음에 over and over, again and again, repeatedly. 그 다음에 where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Why do they turn the soil over and ov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해서,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뒤집고 또 뒤집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뭔가 긴 말을 한 단어로 바꿔놨죠. 그래서 나무를 잘라내고 그것들을 멀리 옮기고 그리고 흙을 반복적으로 뒤집는 것을 그 작업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란 말로 했죠. 그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오랜 시간 걸리는 게이 부분이 원인이고 뒤에 그들이 숲속에 며칠 동안 머물러야만 한다가 결과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 접속사 so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합니다. 통째로 외우라 했죠. 빈도 부사도 들어가고 의무 표현도 있다 했어요. 그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합니다. 어디에? 어이구야. 아이쿠야. 잠시만요. 아이고, 터치가 잘못됐어. 그래, 다음 문장. 그 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란 말로 시작한대죠. 그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작업이 뭐? 나무를 잘라내고 멀리 치우고 흙을 뒤집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은 머물러야만 합니다. 어디에? 숲속에.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 나오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랫동안? 며칠 동안. 영어로 쭉 말해보세요. 일시정지 하시고요. 말다 했으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work takes a long time이죠. The work takes a long time. 그 작업 나무를 잘라내고 멀리 치우고 흙을 반복적으로 뒤집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smoke jumpers 안만 길어봤자 day로 데리고 있고요. So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그는 자주 숲속에 머물러야만 한다. 그 다음에 how long? 며칠 동안? For a few day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a few 뒤엔 반드시 복수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죠,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심화 자료 꺼내보십시오. 자, 그래서 심화 자료 준비됐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그래서
They were smoke jumpers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smoke jumpers jump into a forest. 오직 소수의 도구만 가지고서 with only a few. A few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 tools.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오직 마시는 것을 위한 물만 가지고 다닌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밑줄 contain은 smoke jumpers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smoke jumpers. smoke jumper들이 뛰어들고,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마실 물만 있으면 그럼 도대체 불은 어떻게 끄는 거야가 다음 문제. Then, if so, 방법 묻기.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덧붙인다면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까? Then,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물 없이 라는 말이죠. 물 없이. 물 없이 어떻게? 그러면 여기 본문엔 없지만, 물 없이 라는 표현은 without water 하면 되겠죠. Then,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without water? 물 없이 숲속에서 불을 어떻게 끌수 있는 걸까요? 이 말이죠. If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how do they put a fire out?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Okay. In the forest without water. 물 없이 숲속에서 어떻게 불을 끌 수는 있는 걸까? 그래서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시간의 부사절 나옵니다. When they are on the ground. 묻는 말 하면 안 되죠.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해도 되고, they cut trees down. 어순주의. And move them away고요. 여기에 them은 이것도 표시해야죠. 댐밖에 안 된다는 거. 댐은 뭐 대신 왔다? trees 대신 왔는데, trees를 쓰면 move trees away도 되고, move away trees도 된다. 이어 동사, move away도 이어 동사. 이어 동사 때문에 알아둬야 할 문법. 오케이. 그 다음에 also 나왔으니까 하는 일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얘기해야겠다. They also turn 뒤집죠. 무엇을 the soil을 흙을 over and over repeatedly again and again. 왜 그런 짓을 합니까?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 일이 긴 시간 걸린다. The work takes a long time. 이 원인이고. 그래서 so smoke jumpers often have to stay 어디에? In the forest. 얼마 동안? How long? For a few days. A few 뒤에 복수명사. The work를 우리말로 하면 나무를 자르고 치우고 흙을 뒤집는 작업. 여기는 그거 써야 되겠네. 방화선 구축을 위해서. 방화선 구축을, 방화선 만들기 위하여 하든지, 구축을 위하여.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멀리 move away,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해서 turning the soil over and over 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무를 자르고 치우고, 방화선 구축을 위해 흙을 뒤집는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long time. 여기까지 살펴봤죠. 오케이. 다음 부분,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